안녕하십니까. 12시 뉴스입니다. 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 관련 2차 회의가 열렸지만 구체적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네. 오염수 정화와 방류시설 전반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일본과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최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공개 화상회의로 진행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 2차 실무회의에서도 한일 양국은 최종 결론까지 내진 못했습니다. 어제 회의는 지난 12일 1차 회의에서 제시한 우리 정부 요구사항을 일본이 상당수 수용하며 열렸던 터라 일정과 시찰 범위 등을 합의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그 실천상 구성이라든지 활동 계획도 확정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 일본 측의 의견을 전달받고 논의하는 수준에서 4시간여 만에 회의를 마쳤습니다. 우리 정부는 알프스라고 불리는 다핵종 제거 설비의 각종 성능 데이터 제공과 방류 관련 시설의 이송 펌프, 긴급 차단 밸브, 방사능 감시기 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어제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무 차원에서 조정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 사항에 대해 각자 검토해 오늘부터라도 외교 경로로 의사소통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대면 화상회의는 더 진행하지 않기로 했지만 외교 경로 등을 통해 시찰 가능 시설과 접근 가능한 데이터 등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SBS 최재영입니다.